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시작하셨어요? 어제 제가 그 정말 이 암호화폐 업계의 정말 사람 같은 사람 앞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거진 뭐 암호화폐 업계에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진 이후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비탈릭 부테린이죠. 그래서 어제 비탈릭 부테린이 그 인터뷰를 했던 거를 제가 자세히 보면서 그 중에 CBDC 내용은 어제 말씀 안 드렸어요. 나머지는 파이코인하고 파이코인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 그 가치 중심, 효용 중심, 개인 중심, 이쪽 개인 프라이버시 중심, 가치 중심, 이런 효용 중심으로 나가는 게 야 기술이나 지갑이나 뭐 여러 가지 송금, 결제, 여러 가지 방법 이 정말 파이코인이랑 똑같네. 와 대단하다. 이건 정말 니콜라스 부부가 이런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견해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점점 파이코인의 가치를 알아가겠구나. 아 이래서 화폐 혁명이라고 한 거구나. 청띠어팡이 자꾸 화폐 혁명을 하고 있다라는 흥분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뭐지 했는데 아 이게 앵글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탈릭 부테린이 얘기한 CBDC 내용은 이거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중요한 거니까. 결국은 이번 미국의 이제 그 하원에서 그 CBDC 발행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상원에서도 그렇게 될까? CBDC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CBDC와 한 배를 탈 수 있는 암호화폐는 뭐냐? 현재까지는 가장 리플이 막 앞장서서 그렇게 나오고 자기네들이 백서도 발행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했는데 국제 간의 송금 문제 때문에 얘네가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뭐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좀 크지만 좀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은행 계좌도 없는 사람도 많고 이런 데서는 리플이 맞지만 이게 문제는 CBDC의 문제는 국외 송금인데 이건 파이코인밖에 없다. 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모르고 했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멋진 배 스스로가 올라타 계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정말로 뭐 정말 갑부도 될 수 있고 거부도 될 수 있는 배에 올라타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에요. 이거를 보고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 러시아 사람이죠.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친구인데 이 사람이 CBDC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CBDC는 유저들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도구인 것은 맞다. 현찰 안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이거로 결제하고 하는 거는 맞다. 이런 거는 사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맞다. 그런데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가 뭐냐. 그런데 이 탈중앙화 가치가 보장이 안 된다면 더 많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의 또 하나의 버전이 될 뿐이다. 지금 탈중앙화 가치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잘한 현금 쓰름에 네가 어느 버스를 탔는지 어느 지하철을 탔는지 어디 가서 뭐를 먹었는지 언제 갔는지 주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중국 같으면은 지폐를 거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 수 없는 데가 많죠. 갈 수 없는 데도 많고 또 뭐 너는 집에서 몇 킬로 이상에는 결제 안 돼. 너는 은행 사용 못 해.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탈중앙화 가치가 보장이 안 된다면 더 많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그리고 기존 은행 시스템하고 뭐 달라질 게 없지 않느냐. 탈중앙화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5년 전까지는 이 CBDC 발행한 걸 자기가 쭉 봤는데 발행 여러 가지 봤는데 순수한 의도로 했던 거 맞다.
해외 송금이라든지 현금 대신 갖고 있는 편의성이라든지 은행 계좌가 개설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용성이라든지 맞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중국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제하고 못 가게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어제 어떤 영상 보니까 그렇던데 중국의 청다오 청도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제일 그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절 뭐 이런 그 다음에 도교 도장 이런 분들이 이제 추석 때 오면 기도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안에서 그냥 뭐 불전함에 돈이 엄청 들어오고 크리스마스 때는 뭐 교회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문 닫어 그러면 완전히 뭐 다 종교까지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만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도 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이미. 그래갖고 수많은 식당들이 막 망하고 자살하고 그래도 뭐 코로나 핑계 대면서 천재지변이라고 둘러대니까. 중국처럼 뭐 완전히 코로나 걸어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을 때 사람들의 돈줄을 딱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돈까지. 뭐 대부분의 남자들 알겠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알겠지만 예전에는 월급 받으면 얼마든지 남편들이 꼽을 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산으로 원 단위까지 나오니까 수컷들이 힘을 못 쓰고 그냥 전부 마누라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라이버시 보장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요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건 전체주의 국가나 속은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나 사람들 통제하는 것을 프라이버시를 막 보호 안 하고 어느 식당 들어갈 때 다 찍어야 되고 어디 갈 때 다 찍어야 되고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에 저항하는 모든 장애물을 한꺼번에 치우는 도구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어떤 식당이건 다 어떤 사업장이건 출입하는 사람들 다 기록을 했는데 딱 하나 그거 기록 안 한 데가 있다면서요? 모텔이라면서요? 모텔 무인텔이 아니라 모텔은 그냥 코로나 그거 검사 안 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은 또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나 봐요. 그 기업과 정부에 저항하는 모든 장애물을 한꺼번에 말 안 듣는 애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겹겹이 비유하고 맞고 굉장히 순화되고 굉장히 외교적인 언어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이 사람도 속으로는 CBDC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CBDC와 공존할 수 있는 코인은 뭐냐? 리플? 보다는 파이코인이 훨씬 비탈릭 부테린이 보는 공존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파이코인이 가깝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직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년간은 실험이었다.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암호화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파이코인은 이미 마라톤 코스로 따지면 반환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환점은 오픈 메인넷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보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요소가 없는 CBDC에서는 프라이버시 요소가 없는 CBDC, 그 G20이니 뭐 이런 데서 지금 법안 올라온 거 보면 프라이버시 요소는 없이 한 가지 기능만을 계속 강조한다. 근데 이 한 가지 기능도 파이코인이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강력한 동지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 연준 의장도 알아요. CBDC 발언 가장 먼저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미국 하원에서 익명성 보호, 현금 쓰게 해줘야 된다. 왜 잔잔한 금액까지 나라에서 전부 다
CBDC로 하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물론 말은 은행 간 거래에서만 CBDC를 쓴다 그러지만 결국은 나중에 은행에서 개인들한테 또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 뭐 지금도 은행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 은행 가면 계좌 터져요? 안 터져요. 사업을 하나 내면 사업자 등록증 열고 그 사업체에 맞는 은행 계좌 터줘야 되잖아요. 안 터져요. 왜 하느냐? 아, 내가 해외하고 뭐 하려고. 달러 계좌는 터져요. 나중에 달러 들어오면 원화 계좌 터줄게. 너 여태까지 네가 뭐 우리 은행하고 거래한 적도 없고 은행 거래도 없는데 네가 갑자기 이상한 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회사 사업한다 그러는데 못 믿겠어. 너 이거 대포통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아, 대포통장 아니다. 나 해외하고 뭐 하는데 그 외국에서 돈을 받아올 거다. 그럼 달러 계좌 터달라. 달러 계좌는 대포통장이 거진 없잖아요.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달러 계좌 터주지 원화 계좌 젊은 애들이 가서 나 자영업으로 뭐 할래요? 라고 터달라고 그러면 안 터줘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보게 되면 익명성 보호, 현금에 아까 모텔 같은 거는 뭐 코로나 때도 이런 뭐 바코드니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익명성 보호가 돼야 된다. 현금을 쓰게 해줘야 된다. 물론 현금 쓰는 비중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미국 그 하원의 공화당 측 주장이었는데 이 CBDC는 중국의 이제 감시 방식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 차이나 소셜 크레딧 시스템.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는 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 CBDC가 됐을 때 CBDC와 한 배를 탈 수 있는 CBDC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해외 송 CBDC 간의 국가 간의 결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리플이 할 것이냐 파이코인이 할 것이냐 파이코인이 해요. 리플도 하겠지만 큰 금액은 뭐 리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큰 금액은 계정과 계정으로 하고 중간 금액은 리플로 하고 정말 작은 요번에 CBDC 이거 보게 되면요 정말 작은 금액들이 문제거든요. 정말 없는 사람들 G20가 아니라 G20에서 빠진 나머지 210개국 사람들이 다 문제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파이코인밖에 못 해준다. 리플은 아니다. 리플은 인터미디에이트 뱅크, 중개은행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정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은 파이코인밖에 안 된다. 이제 결론, 답을 먼저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 요번에 이제 하원 공화당에서 개인의 금융활동 정보, 특히 현금 사용분마저도 CBDC를 통해서 다 수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니네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니네들이 여기다가 중국도 뭐 이런 데다가 보면 자기네들 칩을 심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에서 갖고 들어가서 안에서 니들이 다 점령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CBDC 해가지고. 벌써 한 5년 전 얘기인데요. 벌써 5년 전 얘기인데 그 베트남의 KBS 같은 베트남 방송국에 CCTV를 다 달았는데 한국 LG 제품 CCTV를 달았대요. LG 제품의 CCTV를 달았는데 어떻게 베트남 방송국 내에서 KBS 방송국 같은 데 오고 가는 걸 중국이 다 알아갖고 LG 제품을 뜯어봤더니 중국 LG 공장에서 만든 CCTV들에 중국이 거기다가 칩을 다 심어가지고 그래갖고 다 철거하고 다 바꾸고 원래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았지만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스파이 칩을 심듯이 CDBC 자체는 니네들은 안 그런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이건 트로이 목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CBDC가 뭐야 편하긴 한데 미안하지만 자유는 박탈되고 권력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CBDC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더리움의 이 비탈린 부텔릭의 말을 가지고서 다시 공부하기 전에는 야, 이거 CBDC 참 문제다라고 정말 문제가 되겠네라고 생각한 건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유는 박탈되고 권력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이 현금 사용률이 약 한 20% 되나 봐요. 독일하고 일본은 그 현금 사용률이 한 50% 정도 되고 미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갑은 꼭 갖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지갑은 자기가 제일 소중한 쪽에 잘 갖고 다니고, 지갑 안에는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지만, 보통 50,000원짜리를 제일 밑에 두고, 10,000원짜리 두고, 5,000원짜리 두고, 1,000원짜리 두지 마시고요. 지갑에 액면이 큰 거를 50,000원짜리를 제일 위에,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안 쓰시더라도 지갑에는 항상 돈을 갖고 다니십시오. 지갑에는 항상 돈을 갖고 다니십시오. 그냥 지갑 없이 덜렁덜렁 다니시지 마십시오. 아니, 현금을 갖고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그냥 비상금 10만 원은 내가 항상 갖고 있다. 뭐 비상금 30만 원은 내가 항상 갖고 있다. 안 쓰시더라도 나중에 뭐 기분이 좋아서 누구한테 팁으로 주시더라도 현찰은 지갑에 반드시 갖고 계시는 것이 나중에 확실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 어찌됐건 미국이나 현금이나 현금을 이렇게 쓰는데 이 현금마저도 CBDC를 한다 그러면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CBDC 발행과 제한, 이게 뭐 지금 발행하는 것도 있고 공화당에서 제안했는데 미국 공화당이 이번 한 건 하긴 했죠. 근데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되게 CBDC 난감하다. CBDC 상원에 가서는 결국 CBDC가 되긴 될 거다. CBDC가 됐을, 각국의 CBDC가 됐을 때 대박나는 건 파이코인이다. 그렇게 이더리움의 그 비탈릭 부테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G20 레포트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이제 다른 거 이제 뭐 다른 거 다 우리가 걱정하는 요소들은 지금 얘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얘기도 안 하고 지금은 이런 얘기만 하는데 어떤 얘기 아니야? 국가 간 결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외 송금. 이게 이제 저 G20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CBDC 나오고 이번에 인도에서 나왔을 때도 유튜버 중에 파이코인에 주목을 해갖고 영상 올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이게 미국 민주당이 G20 이래 CBDC 찬성 이유는 간단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도 송금을 해보고 뭐 또 아프리카에서도 좀 발전한 나라에 송금해보고 베트남에도 송금해보고 뭐 인도네시아에도 송금해보고 이제 스리랑카에도 또 송금해야 될 일이 있고 하는데 이게 해외 송금을 해보면 너무 비용이 비싸고 너무 늦고 중개은행 해갖고 막 가기도 하고 투명하지도 않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유튜브 수익금 같은 거 저도 광고 수입 들어오는데요. 유튜브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당신 계좌에 돈 넣습니다 라고 하는 거 21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은행에서 돈 받은 거는 어제 받았어요. 7일 동안 은행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프리카는 한 달도 가요. 너무 늦고 비용도 비싸고 투명하지도 않고 왜 21일 날 들어왔는데 저한테는 27일 날 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저도 물어보지도 않지만 이런 문제가 CBDC가 생기고 암호화폐가 생기면은 CBDC로 한다 그러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냥 오니까 좋겠죠.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돈 세탁 방지, 지금 문제가 이제 KYC. 이게 무슨 자금 세, 지금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뭐, KYC 짜증난다. 물론 일반인들에겐 짜증나요. 일반인들에겐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운 일인데, 이게 도둑놈들은 그냥 불편할 뿐이지 방법을 다 찾아내요. 아, 좀 불편하네. 그러니 방법을 다 찾아내요. 그런데 그래서 맨날 그 법률 규정 준수하면서도 거추장스러운 일까지 일반인들한테 하고 있는 거는 이게 파이코인 측에서 니콜라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찌됐건 기업인들은 불편하고 또 국가에서는 이런 돈 세탁 방지, 뭐 아약, 뭐 전쟁, 뭐 여러 가지 탈세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도 국가의 의무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한번 조사가 딱 들어와서 자금이 동결이 되면 기업이나 개인도 죽는다라는 거죠.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CBDC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 것은 1인 1계정 해갖고 이게 진짜 사람이고 대포통장이 아니고 KYC가 확실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 간 이동에도 CBDC가 생겨도 파이코인이나 리플이 아니라 파이코인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리플은 230개국 대상으로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1번 문제이건 2번 문제이건 CBDC가 됐을 때 파이코인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이게 CBDC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외 송금, 근로자 해외 송금, 우리나라도 북한에 우리나라 북한이 지금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뭐예요? 남한으로 간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 살잖아요. 북한이 우리가 뭐 저기 뭐야 이렇게 북한한테 뭐 퍼주기 했지만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이 북한으로 보내는 돈보다요. 1959년도부터 74년도까지인가 조총련이 제일 교포들이 북송이 된 북한으로 간 자기 가족들을 담보로 돈 보내준 거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돼요. 그거 중간에 얼마나 제가 물어봤거든요. 탈북한 친구한테 북한에 돈 벌려면 어떻게 가냐 했더니 한 60%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다 떼어먹는 거예요. 이 해외 근로자 본국 송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야. 50만 원 보내고 70만 원 보내고 가장 적은 돈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의 금융체제 하에서 그래서 CBDC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돼요. 가장 괴로운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지금의 은행 체계다. 그래서 우리 CBDC 만든다. 라는 게 핑계라는 건데 이게 국가 간의 관련국 법안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 지금 CBDC가 뭐 위험성은 빼고 좋다라는 것을 이미 다 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갖고 뭐 이렇게 중국처럼 이게 차이나 소셜 크레딧 시스템으로 해서 사람 다 감시하고 너는 뭐 은행 어느 은행에서 얼마밖에 못 써. 너 이제 은행에서 돈 못 찾아. 너 지난번 데모하다가 네 사진 찍혔지.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CBDC 전망에서 G20에 긍정적 제안을 하는데 실제 CBDC가 생겼을 때 대박 나는 거는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리플과 관련된 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